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등교 수업 기간의 수업입니다.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등교 수업 기간의 수업도 촬영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또는 이 기간에 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잠깐 뭐 학교를 못 오게 된 학생들도 나중에 참고를 해보면 좋겠죠. 자, 오늘은 학습지 17번입니다. 이전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학습지 17번에 여기에 보면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에서 개항과 불평등조약체제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교과서는 94에서 97페이지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들의 성격이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하는 게 제목에서도 보이고 있죠. 그러한 얘기들을 하기 전에 좀 학습지 17이잖아요. 근데 17, 18, 19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17부터 19까지 가요, 학습지. 이제 시기별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밝게 나올 것 같은데 글씨는 알아볼 수 있죠. 조미수호 통상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자, 제목은 학습지 17에서 19 개관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면, 자, 통상 개화론, 즉 바깥에 서양 국가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여러 국가들과 함께 통상 교역을 하고 개화, 우리도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고요. 이 초기 통상 개화론자들의 다음 세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들에 의해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된 다음 세대로 이제 개화파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기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1873년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개화파들이 본격적으로 앞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조일, 소호조규, 일본과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통리기무함은이라고 하는 통리기무함은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한번 열린 문이 다시 닫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화정책, 우리도 이걸 한번 소화해보고자 하는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많이 몰려있는 게 1882년이네요. 82년에 미국과 또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반발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임오군란이 발생한 이후 이 임오군란을 진압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게 청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면서 조선이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을 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죠.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시기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 내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져 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개화파가요 입장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분화, 개화파가 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청나라로부터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 급진개화파와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이 급진개화파들이 결국 일으키는 사건이 갑신정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반대운동, 개항반대운동, 개화반대운동이라고 써있죠. 요 아래에 써있는 거는 특히나 어떤 이런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위정척사운동의 흐름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아직 통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흥선대원군의 입장과 맞물리면서 위정척사운동은 위정척사파는 계속 통상반대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전후로, 강화도 조약은 조선 입장에선 최초로 문을 연 거잖아요. 요 전후로 해서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열렸어요. 열리고 난 이후에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들 속에서는 이 개화정책에 문제가 있다,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뭐 이런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거를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이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17은 어디를 다루고 있냐면요,
요렇게 다루고 있어요. 어쨌든 통상 개와 파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 개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조약들을 체결하는데 오늘 핵심적으로 배울 조약은 강화도 조약, 일본과의 조약, 그 다음에 미국과의 조미소통상 조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습지 18로 가게 되면 본격적인 이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모습,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모습,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이목울란이나 위정척사 운동을 학습지 18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학습지 19에서는 이 개화파가 이목울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분화가 되고 이 분화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결국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를 학습지 19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시기적으로는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볼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맨 위에 이제 연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하약, 정권을 내려놓고 이제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침을 바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운요호 사건입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 1876년 일본과 조일소호 조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82년이 되면 미국과 소호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는 어쨌든 개항이 된 이후에는 급속도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이 체결돼요. 뭐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렇게 기타 서양 국가들과 수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간단하게, 여기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화도 조약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통상, 우리도 통상 서양과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통상계열론이 대두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통상계열론이 대두하는 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이 박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실학에서 배웠던 북학파의 그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박지원 있죠. 박지원.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이 박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경석, 유홍기, 주로 이제 통역관이라던가 통역관이라던가 이런 중인계층들도 이제 많이 뭔가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통역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를 접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의 책도 보고 이런 것들이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겠죠. 그래서 문호 개방,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된다. 서양 문물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뒤처지면 안 된다. 우리도 북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호를 열고 서양의 문물들을 수용해서 그 앞선 기술들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다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상황. 일본에는 자, 연도는 절대 알 필요 없어요. 이거 한국사잖아. 1868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이었는데 메이지 유신으로 소위 천황이 이제 다시 한번 권력을 잡는 천황 체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조선과 새로운 형태의 외교관계 체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선 입장에서 일본은 약간 자기들의 아랫나라라고 입장을 뭔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새로운 외교관계 체결 뭐야? 그러니까 동등하거나 최소한, 그리고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이 천황의 국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밝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적어도 조선보다 일본이 약간 우위에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서계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일본이 조선에다가 외교문서를 보내는데 이 외교문서를 서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서계에 보면은 일본이 천황제 국가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으면서 뭔가 자신들의 표현들을 다 황제 국가의 표현들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 국가의 표현을 사용해서 외교문서를 쓰니까 조선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일본이 황제 국가고 일본이 조선의 상국, 윗나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외교 문서. 그러니까 둘이 협의도 없는 가운데에서 외교 문서를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서계에 대해서 이제 흥선대원군 당시 정권은 거절을 합니다. 야, 다시 보내라. 이 뭐냐? 어? 우리랑 협의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너희들만의 입장으로 너희들이 우리 조선의 상국인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쓰면 어떡하냐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도 반복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 문서들을 보내게 되고요. 이 정권 흥선대원군 정권에서 계속 거절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시기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되냐면 흥선대원군이 거절하자 정한론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일본 내부에서도 슬슬 조선을 정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계 문제도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을 무력 침공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한론에는 입장이 갈리는데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요. 지금은 너무 이르다라는 것과 지금 하자 정도로 갈려 있어요. 어찌되었든 당장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자, 이런 흐름들이 있었구나를 보자는 거예요. 1번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구나.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1873년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해 나가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자연스럽게 완화되어 가는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아까 연표에서 봤던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운요호는 이제 한자로 쓰면 운양호인데요. 배 이름이에요. 운양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1853년에 일본은 어디에다가 가장 먼저 문을 여냐면 미국에게 문을 가장 먼저 엽니다. 그래서 미일 화친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게 되는데 1853년에 미국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미국이 배를 이렇게 쭉 군함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미국이 이제 일본 앞바다에다가 계속 막 대포를 쏘아대면서 약간 시위하듯이 대포를 쏘아대면서 무력 시위를 하듯이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일본도 조선에다가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배 몇 척을 보내가지고 이제 조선 근처에 있는 막 해안을 측량해 가고 우리 땅에 있는 해안 측량을 해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권 침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운요호가 뭔가 이렇게 여기 보죠. 무력 시위를 벌인다. 이렇게 대포도 이렇게 쏘고 이렇게 막 하니까 강화도 쪽에 우리 조선 군대에서 운요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대응 사격을 하게 됐고요.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먼저 너희들이 공격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이제 개항을 조선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포함 외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정식 용어라기보다는 대포를 쏘아가면서 하는 외교다. 그러니까 이걸 외교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 살펴보면 자신들이 당했던 걸 약간 그대로 반복한 꼴이 된 거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이 물론 당시 이제 세계에서 어떤 통용이 되고 있는 어떤 법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직 조선은 당장의 문을 바로 열어버리기에 뭔가 지식 수준이라던가 좀 뭔가 세계적인 정세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요. 결국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조약이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글씨가 좀 별로네요. 봐주세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조일 수호조규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요. 이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거는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파트죠. 자, 이 밑에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1관부터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보진 않을 건데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자,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기본적인 전통적인 외교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누구와의? 청나라와의. 그래서 청나라와 조공책본 관계,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죠. 일본은 조선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데, 조선은 청과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첫 번째 항에다가 뭐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청 끼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청 끼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했다. 이게 조선 너희 자주국가야라고 뭔가 높여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의도를 보자면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다는 거죠. 청의 간섭을.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내부에서 뭔가 영향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명문화 시켜놓은 겁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제4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4관.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제4관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개항할 항구를 정하는 거죠. 먼저 어디부터 정해요? 부산은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관에 따르면요, 이제 나중에 두 항구를 더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추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원산, 인천 이렇게 정해집니다. 원산, 인천 이렇게 정해져요.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 원산, 인천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항장이 생긴 거죠. 개항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또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겁니다. 개항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못 그리는 지도지만 대충 그려보면 부산이 이쯤에 있죠? 원산은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면 서울 바깥에 인천이 있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개항장이 생기게 됩니다. 제7관입니다. 7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뭡니까? 자, 봐봐. 우리 국토고요. 이 국토 바깥에 우리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해가 있죠. 그 우리나라의 바다 인근을 일본 배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수심은 어떻고 지형이 어떻고 이렇게 다 측량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뭘로 쓰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 군사 침략 목적으로 쓰이기 참 좋겠죠? 군사 침략 목적. 그래서 조선의 연해 측량권을 허용한다. 연해 측량권을 허용한다는 것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인데 뭐 중국의 배가 와가지고 중국의 배가 우리 인근에 있는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조사를 해가요. 허락도 없이. 만약에.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 영토 주권 침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자체가 영토 주권 침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단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사 침략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9관으로 가보겠습니다. 9관으로 가면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이제 자신들의 마음대로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국, 조선과 일본의 무역이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건데, 좀더 깊게 살펴보면 어쨌든 일본 상인들의 무역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받고자 써놓은 거죠. 일단, 뭐 이게 양국 국민이라고 써놨을 때 일본의 의도 자체가 조선도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단 일단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무역을 하는 걸 막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는 걸 테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무역 활동의 관리들의 간섭을 배제해서 자유로운 일본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제10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관을 보면은 일본국 국민이, 자, 보세요. 일본인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개항장들이죠. 부산, 원산, 인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인이 항구 개항장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이 죄는 누구의 죄예요? 일본인의 죄예요. 일본인이 죄를 저지르면, 개항장에서 죄지르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자, 여기까지 하면 조건이 뭡니까?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개항장. 일본인이 누구에게 죄를 저지른 거예요? 조선인에게.
아니면 조선인과 관계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사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땅에서 일어난 거잖아. 근데 누가 한다? 일본국 관리가 심판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상재판권이라고 부릅니다. 영사재판권. 이걸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불평등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일본인이 아무리 일본인이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본인이어도 우리나라 땅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관리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게 맞는데 영사재판권에 따르면 뭐예요? 일본인이 조선인과 관계되는 그 범죄를 조선 땅에서 저질러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국 관리들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불평등 조약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고 이런 연애 측량권이라던가 이런 영사재판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조선이 무언가 좀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절대 지울 수가 없는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가득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조약 이름을 두 개를 소개했는데 조, 일, 수호, 조규. 이게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우게 될 조미, 수호, 통상조약. 자, 조규와 조약은 뭐 그렇다 치고 자, 조선과 일본이 맺은 거고요. 조선과 미국이 맺은 겁니다. 수호라고 하는 건 일단 각국의 서로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무슨 글자가 없어요? 통상이 없죠? 통상, 뭐예요? 결국 무역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거 아니에요, 이 조약에는. 그래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여기 내용에 한 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일수호조규는 통상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겠죠. 조일수호통상조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부속조약들이 필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통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적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후속조약을 배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딱 써있죠? 조일수호조규 부록. 조일수호조규의 부록이에요. 뭐냐면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들만 뽑아놓은 겁니다. 조일수호조규 부록의 내용에 따르면 개항장에서, 그러니까 부산, 원산, 인천을 얘기하는 거죠. 부산, 원산, 인천에서 일본인의 뭐를 설정을 하냐, 이제 거류지를 설정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요거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핵심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좀 문제가 확실히 될 수 있죠. 부산, 원산, 인천에서 뭘 마음껏 쓸 수 있다? 일본 화폐를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화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주권을 침해한다라고 당장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일본 화폐가 이제 우리나라 땅, 조선 땅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지역이 생긴 거죠. 개항장에서. 개항장에서. 자, 거류지라고 하는 게 뭔지는 조금 이따 사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일무역규칙, 요거 두 개가 후속조약인데요. 조일무역규칙에 따르면 양국의 무제한 유출, 즉 곡식들, 미국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곡식들을 무제한으로 유출하는 걸 허용해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이 돼요.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곡식 마음껏 유출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까지 체결이 되면서 문제점을 보면 그래서 일본으로 양국 유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돈을 막 싸들고 와가지고 쌀 막 사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쌀을 너무 많이 사가면 조선에서 쌀값이 폭등하겠죠. 일반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제한할 규정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없는 내용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자, 보세요. 관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지금도 있죠. 관세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A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이 A라는 물건을 조선으로 가지고 와서 조선에서 팔려고 가지고 오겠죠? 그럴 때 중간에 뭘 붙이는 거예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를 원래 뭐 100원에 샀다라고 하면 관세율이 10%라고 하면 조선에 가지고 올 때 10원을 더 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조선에서 바로 이거를 100원에 팔면 관세만큼 손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A라는 물품은 조선에서 가격이 들어오면서 관세가 붙었으니까 더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똑같이 조선에서 A라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관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 겁니다. 관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여기에서 관세가 안 붙잖아. 근데 일본인이 가져온 이 A에는 관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규정이 강화도 조약 그리고 그 후속 조약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세 부과 규정이 없어요. 조선이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관세 조약을 넣자, 관세 협정을 넣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침략을 해오는 데 있어서 조선이 막을 만한 수단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막혀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항장에서 거류지를 설정하는 게 뭔지, 개항장에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는 게 어떻게 써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입니다. 자, 제 4관 보세요. 이후 부산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들, 일본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은 부두에서부터 계산해서, 그러니까 항구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동서남북 각 조선의 입법상 직경 10리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 겁나 어렵죠?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이정, 거리입니다. 거리라는 뜻이에요. 거리라는 뜻이고요. 입법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리를 썼잖아요. 리.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쓰는 거리를 재는 방법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직경 10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자 부산이에요. 부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그럼 여기서 항구가 있으면은 조선의 입법상 어떻게 한다? 요만큼. 이 거리가 몇이야? 이 거리가 10리. 즉 여기에서만, 이만큼에서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일본국 인민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자 무슨 얘기야? 일본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간다는 겁니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거류지를 설정했다라고 했죠. 이만큼을 거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을요. 그래서 동래구 중에, 여기 이제 부산 중에 한 곳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이정 안에서 오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일본인들이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인들은 마음대로 통행하며 조선 토산물과 일본국 물품을 사고 팔고 여기서 일본인들이 교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도로의 거리는 몇 리다? 10리다. 이걸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 뭐가 설정됐다? 거류지가 설정됐다라고 하는 걸 한번 봐달라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7관. 일본국 인민은, 일본인은 본국, 누구? 일본. 일본의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즉, 일본 화폐를 가지고 조선의 물건을 살 수 있다. 조선국 인민, 조선인은 그 교환한 일본국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즉,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국 화폐를 개항장에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국의 지정된 여러 항구, 부산, 원산, 인천 얘기하는 거겠죠. 지정된 여러 항구에서는 인민들 사이에 서로 통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을 보면 먼저 거류지가 설정되는 내용, 그다음에 뭐? 일본 화폐가 사용이 가능해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일 무역 규칙을 볼게요. 이거 한번 잘 해석을 해보세요.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양
양곡, 아까 양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양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뭐가 문제예요? 수출, 수입할 수 있다는데? 제한 규정이 없잖아요. 제한 규정이. 조선이 뭔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쌀과 잡곡을 바깥에 못 빼낼 때, 예를 들어 흉년이 너무 들었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내부에서 먹을 쌀도 없는데 일본인들이 쌀을 계속 사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놓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을 걸어놓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양곡을 무제한으로 수출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한 규정이 없잖아요. 제한 규정이. 그리고 자, 일본국 배가 들어왔을 때 항구에 세금을 내는 항세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뭐?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항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 얘기는 몇 뺐냐? 관세 얘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세 얘기는 아예 써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을 해오기 시작을 할 때 조선이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잘 이해가 됐을 수도 있고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강화도 조약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건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서구 열강과의 수교 조약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미국과의 조약인 조미소통상 조약입니다. 그래서 조약 이름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소통상 조약. 조미소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1882년이고요. 얘는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서양 국가. 자, 조선이 이제 일본과 조약을 체결을 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선 내부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과만 교역을 하면 뭔가 우리가 일본에게 뭔가 너무 매여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쭉 맺어가지고 어떤 균등한 상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내부적으로도 있기도 했고요. 또 이쯤 되면요, 계속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관세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요구를 계속 해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건 이제 계속 무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조약에 관세 규정을 집어넣고 그 관세 규정을 집어넣은 걸 일본한테 들이밀면서 최소한 미국과와 똑같은 관세는 우리도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일본에게 들이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관세 규정이 없었으니까 조선도 이제 슬슬 뭔가 이게 공부도 해보고 이러니까 관세가 필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다 요구를 했는데 일본에서 계속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선택한 방법, 미국과의 조약에 관세 규정을 집어넣고 그 관세 규정을 일본에다가 밀어넣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배경적으로 살펴보면은 다른 이유들이 더 많았던 것도 볼 수 있어요. 먼저 청나라가 조선한테 야 너희 미국이랑 조약 체결하는 거 괜찮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도 보세요.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에 흥선대원군부터 러시아 얘기했잖아요. 러시아가 호시탐탐 조선도 괜찮은 땅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를 미국을 통해서 견제하겠다는 청의 입장. 그 다음에 일본만 현재 조약을 체결한 상태잖아요. 일본만 조선과. 그러니까 조선 내부에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걸 견제하고자 하는 청의 목적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청이 어떻게 하는 거야? 청이 뭔가 조선 너희 미국이랑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 강화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시기적으로 요 시기에 수신사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나오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이 일본에다가 보낸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엔 통신사라고 불렀죠. 수신사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갔다가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원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조선
글씨가 오늘따라 안 써지네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게 돼요. 김홍십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청나라 외교관이 쓴 조선책략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상당히 당시 입장에서 문제적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조선책략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남하,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맺을 결자입니다. 뭔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하라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중국과 즉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건 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과도 조약을 맺었죠. 결국에 핵심은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러시아 남하. 근데 러시아 남하 견제는 누구의 목적이야? 사실 청의 목적이잖아요. 청의 목적. 그러니까 사실 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조선의 이야기를 써놨지만 청나라의 입장이 가득 들어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러시아가 강토, 영토를 공격하려 한다면,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누가?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써놨네요. 여기 빈칸 있죠? 이 책이 바로 조선 책략의 내용을 조금 따온 겁니다. 여기 빈칸에도 한번 다시 써보시고요.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라고 이제 당연히 쓰고 있어요.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뭐냐? 오직 중국과 친함의 친중, 일본과 관계를 맺고 결일,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연미함으로써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걸 도모할 뿐이다. 그래서 부산 등지 학교를 세우고 서양인을 맞아들여 교습시키고 무비, 군사력을 닦아야 한다. 참으로 이렇게 한다면 조선 자강의 터전이 이룩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찌되었든 핵심적으로 지금 미국과 연합하고 서양인들을 맞아들이고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의 수교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 반발도 매우 심했습니다. 일본과의 조약 체결도 막고 싶었는데 이제는 서양 국가와 체결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때 엄청나게 심한 그 위정척사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당시 고종 정부는 미국과의 조약을 강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럼 미국과의 조약 체결 내용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여기에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죠? 좀 이따 볼게요. 자 다음 여기에 이제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뭘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관세 부과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측의 의도가 반영이 됐어요. 조선 측에서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 의도가 반영이 돼서 이제 관세부과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거중조정 조항과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다음에 근데 불평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불평등 조약 체제였잖아요. 불평등 요소. 여기에도 미국과도 영사재판권이 인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인이 조선인과 관계된 뭔가 죄를 조선 땅에서 저질렀을 때 미국인 이 심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다시 해보면 영사재판권을. 자 그리고 여기서 뭘 인정하게 되냐면 이게 진짜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조항입니다.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 측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서 거중조정 조항과 관세부과 조항이 들어갔는데 불평등 요소로서 영사재판권과 최혜국 대우가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일단 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최혜국 대우는요.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불평등 요소 중에 불평등 요소예요. 이거는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입니다. 1관.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만약 다른 나라가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이게 뭐야? 미국과 조선이 있을 때 다른 나라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서로 좀 편들어주자. 편들어서 중간에 좀 조정을 잘 해주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거중조정이에요. 이게 거중조정조항입니다. 이게 거중조정조항이에요. 제1관, 이게. 자, 그 다음 제5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들, 물건들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뭐예요 이거? 관세죠.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그 수세, 세금을 걷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한다. 입항세, 출항세, 항구에 들어올 때 세금, 항구에 나갈 때 세금에 관한 항목과 해관이 금지해도 탈루,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모든 폐단,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모두 조선 정부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미국 관원들에게 통지해서 상인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서 널리 시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제5관을 보면 무슨 조항이 들어가 있다? 관세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 관세 조항을 가지고요, 일본의 관세 조항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요 조미 소통상 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에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다음에 1883년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관세 조항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나중에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경제 침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요 조항이 들어갔고 일본에 계속 이제 요걸 들고 우리 미국과의 동일 비율은 해줘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해서 조일통상장정을 체결을 해서 관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요. 자, 제14관 한번 보겠습니다. 제14관 조약을 체결한 뒤에 자, 잘 보세요. 통상, 무역, 상호 교류 중에서 본 조약,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이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이게 최혜국 대우의 조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조약을 체결한 뒤에 얘네는 그냥 묶어서 교류 등에서 우리한테 주지 않은 걸 다른 나라한테 줄 때에는 자동으로 미국에게도 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보세요. 자,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A, B, C 요만큼을 주기로 했어요. 요런 권한을 주기로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일본과 조약을 더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는 A, B, C뿐만이 아니라 D랑 E도 주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D랑 E도 주기로 했어. 그러면 미국이 D랑 E가 탐이 나서 D, E까지 얻고 싶으면 사실 원래 절차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약을 개정해야 되죠. 조약을 개정해서 D랑 E까지 집어넣은 추가 조약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최혜국 대우를 여기에 조항에 집어넣어놓은 순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게 D랑 E까지 주는 조약이 체결되는 순간 자동으로 미국 조약에 D, E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최혜국 대우는. 자, 다시 한번. 조약을 체결한 뒤에 본 조약, 이 조약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줄 때는 자동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주어진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약의 자동 업데이트 규정이에요. 조약의 자동 업데이트 규정.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가 이제 앞으로 일본에게도 주게 되거든요. 조금 이따 조약 그 체결의 조약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최혜국 대우가 각 국가들의 예를 들면 조선이 미국에게 무슨 권리를 하나 줬어. 근데 조선이 현재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 있는 조약을 맺은 나라가 6개 나라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미국에게 어떤 권리를 하나 주면 자동으로 이 6개 국가한테도 유사한 권리를 6개를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 뺏길 때 몇 배씩 뺏기는 거죠. 최애국 대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이거는요. 최애국 대우는요. 이게 왜 불평등 조약 요소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나게 심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잘 최애국 대우가 뭔지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내용의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미국은 조선에 공사를 파견을 하게 되고요. 미국 공사를 파견을 하게 되고 조선은 아까 얘기했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일본의 수신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절을 보냅니다. 미국의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빙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보빙사. 여기 다시 써줄게요. 보빙사. 라고 하는 이름의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빙사를 통해서 가면서 이제 근대 문물, 미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우리가 하나의 자주국으로서 또 미국과 어떤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후속 조약의 내용들, 그 다음에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맺게 된 과정, 그 다음에 맺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기타 서양 국가들과 차례로 수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의 내용이 뭐냐면 최애국 대우, 영사재판권 등이 인정이 되어 있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국, 독일과 1883년, 84년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그 다음에 86년엔 프랑스와 수교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와 수교를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최애국 대우가 다 들어있으면 이제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걸 하나 줄 때마다 몇 개의 나라들에게 다 유사한 권리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양의 이권 침탈이 매우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최애국 대우 이런 것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본과 먼저 개항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는 거의 봇물 터지듯이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들과 수교를 하게 되는 모습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뭐 조약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 아니니까요.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얘기를 한 게, 자, 통상개화론들이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고, 어찌되었든 고종이 친정을 한 이후에는 이들이 어떤 전국에서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간단하게 잠깐 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 앞에 이제 운효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까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일 수호 조규 불옥 조일 무역 규칙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다가 곧 조미 수호통상조약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앞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책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왔던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미 수호통상조약의 내용들 뭐 거중조정, 최애국대우, 영사재판권, 관세부과 규정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이 이후에 차례대로 뭐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까지 마지막에 간단하게 살펴봤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 살펴볼 거냐? 이렇게 어쨌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했어요. 이제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화정책의 중심기구라고 할 수 있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서 이제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개화정책에 대해서 반발들은 없었는가까지 학습지 18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영상 끄자마자 그냥 바로 덮어버리지 말고요. 꼭 다시 한번 읽고 복습하고 어려운 단어 없는지 다 이해는 갔는지만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학습지 18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